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실업수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다른 데 아니고 뉴저지 실업수당 얘기입니다. 네. 뉴욕은 상관이 없는데 뉴저지가 그 지금 각 주별로 연방정부에서 실업수당들 다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300 이게 지금 노동절, 그러니까 레이벌데이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방정부 지원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끝나고 나면 이제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더 연장해서 이제 신청 주별로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평균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8% 이상인 주한테만 7주를 더 연장시켜주는 이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초에 끝나니까 7주가 더 되면 아마 한 10월 정도까지 더 10월 한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실업률이 8% 이상일 경우인데 뉴저지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7.7%를 기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게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뉴저지 분들 지금 연방 그 실업급여는 400불은 9월 레이벌데이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이후로는 아마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뉴욕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뉴스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뉴저지에 좀 새롭게 나온 소식인데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들이 조기 은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55세가 돼야지만 은퇴를 할 수가 있었대요. 네. 그런데 만 20년을 딱 근무를 하면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네. 그게 40대이건 50대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기존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요. 소방관, 경찰관 쪽으로도 이렇게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뉴저지에서는. 그리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저지의 좀 경찰관, 소방관 요게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주 재정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이게 특별히 이제 법안이 통과된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네. 뉴저지 경찰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는 거.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뉴욕 시경 신입 경찰을 한창 모집하고 있대요. 제가 뭐 시경을 대표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왜 그러시죠? 잘가요? 혹시나 네. 혹시나 뉴욕 경찰이 되고 싶은 NYPD가 되고 싶으신 저 되고 싶었어 NYPD. 네. NYPD가 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안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채용 시험 등록은 27일까지 4월 27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뉴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민권자여야 해요. 네. 네, 시민권자여야 하고 대학에서 GPA가 2.0 이상 그리고 뭐 현역 군인으로 2년 동안 복무한 경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가능합니다. 경관 초봉이 $42,500래요. 네네. 그리고 5년 6개월 근무 후에는 $85,292로 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배가 올라요. 배가 오르네요. 네, 5년 6개월 만에. 네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NYPD 요즘 네. 신입 경관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전 NYPD 아니면 US Army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US Army도?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아 단지 네. 그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아, 그러면 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 US Army에 계신 분께서 모병관 하시는 분이 저한테 굉장히 피지컬이며 그 마인드가 군인 정신이라고 입대를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아, 진짜로요? 네. 네, 나이가. 나이가 너무 아직 어려서 나이 네.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혜택 좋은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미국은 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